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좀 간단할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자가 진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용어는 무척 어렵지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평평한 것을 그냥 똑바로 누우면 돼. 천장을 보고 누워서 다리를 번갈아 천천히 들어보는 겁니다. 한쪽을 이렇게 들어보고 다른 쪽을 들어보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특히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쭉 펴서 들어야 돼. 구부리면 안 돼요. 쭉 펴서 들을 때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로 아까 줄 쭉 그어지듯이 당긴다든가 저린다든가 칼로 찌는 듯한, 심지어는 불이 활활 타는 듯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거의 진단에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